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사갱이입니다. 주말 영상 돌아왔습니다. 수요일에 올린 영상, 예, 잘 듣고 계시죠? 예. 그런 세상이에요. 예. 별나라 판타지 여행하는 세상이고, 말도 안 되는 세상 여행하는 세상이고, 그런 세상이에요. 예. 꿈속에 빠져있는 세상입니다. 조현병 환자지만, 조현병 환자들은 그것이 이제 그 착각이 현실화되어 있는 분들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구분을 할줄 알아요. 반조현병 환자? 예, 구분을 할줄 압니다. 예, 이건 이거, 그건 그거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두고, 따로 두고, 양쪽에, 예, 양면성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판타지가를 우리를 경험하게 하면서 판타지도 되게 막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막 하잖아요. 저희 샤크트만 레이어가 그런 존재거든요. 샤크트만 레이어가 예, 그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는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잃은 그 아바타 23개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문제는 해요. 문제가 있긴 해요. 얼마나 한심하면 그렇게 많이 예? 만들고 어? 그러고도 계속 여행을 하고 있는지 예? 어떻게 보면 뭐 아즈나 역마사? 아, 뭐, 이렇게들 표현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냥 그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항상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하고요. 내가 꿈을 꾸는 사람이구나라고 나를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속에서 또 그쪽에서 주는, 나한테 주는, 의식 성장, 고찰 그런 것도 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하고 뭐 이런 삶을 사는 거지. 그걸로 그쪽 세상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이 어떻게 돼서 뭐 어떻게 되거나 그런 건 아닌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되는 거고 요걸 적정하게 잘 이용하면서 살면 예,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재밌어요. 이제 그 저번에 어떤 분이 메일로 가끔씩 문의 좀몇분 오시는데요. 이, 그, 자신의 이제 개인적인 인간의 걸 물어보십니다. 아, 군달리가 각성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인간계 개입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냥 이미 군달리가 각성되셨으면, 열심히 차크라 관리 잘 하셔서 지복 누리며 사셔라.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자신이 그 쿤달리니가 각성됐다면 그 쿤달리니를 믿으세요. 그 성장과 그 능력을 믿으세요. 예. 의심하지 마세요. 예. 그냥 나아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자신만의 맞는 생활 각성자로 잘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은 저번에 169회 차에 우리 그 우편에 있는 예, 169회 제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관정 태양열에 이르고서 그걸 제가 알아차림하지 못하고 있을 때다 경험하였느니라라는 말이 내면에서 해주고 또 제가 또 다른 또 영성의 그 스승과의 구루와의 조우 현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내면의 울림에서 네가 다 경험하였느니라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에너지체 23 에너지체를 다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1000개 세상으로 넘어가는 에너지체가 셋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태양열에가 넘어가요. 나미아비타불 관세음 천수가 넘어가고
하나는 지장 대신이, 지장 대신이 그 뭐냐면 하체 관정, 하체의 그 지장 보살, 지장열의 지장 대신이 거기에 또 올라타고 다른 천계로 넘어가고, 하나는 월사, 태양의 새 월사가 넘어갑니다. 예, 다른 천계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천계 세상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요세 개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 관정을 그 당시에 내가 하나를 다 이루어놓고도 알아차림하지 못하니까. 왜냐면 당연히 알아차림하지 못하죠. 미래에 저는 거꾸로 일어나는 사람이니까. 예,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차림 할수 있겠어요. 상첩도 시작하는, 하첩도 올라오지 않고 지인이 아니고 천인이라서 하첩, 상첩도 시작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리고 뭐 누구나 이걸 두 번씩 경험하고 세 번씩 경험하고, 이게 또이그 저기 할 때마다, 재각성 할 때마다 현상은 좀씩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젊었을 때 제가 꿈꾸던 세상과 지금 세상도 전혀 좀 다른, 처음엔 초기에 많이 비슷했는데, 예, 지금은 좀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알아차림을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어? 이런 때는 또그 직관이 발동이 안 되더라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그러면서 천부경을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이 천부경에 대해서 한동안 조금 나름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그쪽에서 주는 메시지까지 더해서 요세 부분을 상당히 좀어좀 연구를 하고 넘어왔던 시절이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천부경 과정을 책도 사서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그글 80일자 바람이 글에 대해서 열심히 해석본을 보고 이해를 하고, 또 그쪽에서 주신 메시지 또 이해도 하고 하면서도 좀 제가 다 알아차림하지 못하고 반만 알아차림했던 부분인데, 그 후에 쭉 나가지면서 제가 23 에너지체를 이루면서 다 알아차림했습니다. 예. 그 이야기 오늘 좀 해드릴 거고,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자료, 사진 자료가 좀 들어가질 수도 있고, 제 편집이 글 내용은 많이 뭐 길지 않더라도 편집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천부경 과정 이야기를 하려면 전 관정을 다 핵심적으로 뽑아내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이 제가 하는 얘기, 제가 경험한 이야기, 이 천부경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들어보시고, 이 제가 이제 이그 용궁으로 가기 전에, 이 용궁이 뭐예요? 우리 자궁이잖아요. 물의 에너지. 거기 가서 또 다시 생성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발전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체 관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용궁에 갔다가 또 안드로메다 갔다가 다시 와서 다시 음신 과정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천부경을 네가 알고 가라는 이런 뜻이었는데,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몽환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저는 좀 몽환적이라고 문제가 있어요, 우리 천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천부경이 뭐다, 우리 사람의 이치를, 인간이 태어나고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 그런 과정을 이제 우주관이, 대자연의 거야, 우주관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와닿지를 않던 시절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연구한 부분하고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용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는 발전해 갔어요. 자, 들어보세요. 자, 5편. 예. 제3에 있는 극락적토 샴발라 이야기. 예.
갱이 여사가 월사가 전하는 이야기 177회차, 170회차고요. 아, 천부경을 끌어당긴다. 나름의 연구, 의도적 접근. 네, 자, 이 천부경에 대해서 제가 의도적 접근도 해봤는데 답은 똑같이 두번 똑같이 줬는데 이것을 무엇을 줬는지 여러분 함께 공감해 보시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이 우리가 지식이 알려진 것만 너무 그쪽에 곧그 담그지 마시고 아 월사 갱이 여사가 본 것도 나름의 또 어? 그 저기가 있구나 연관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았다 뭐가 틀렸다 뭐 지식이 옳다 지식 옳은 부분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옳은 부분도 있어요. 또 지식이 좀 틀렸다? 내가 또 틀렸다? 이 월사가 틀렸다? 이런 부분일 수도 있어가지고, 딱 여러분들의 의식 딱 가운데 딱 중앙에, 이 시소가 있으면 가운데 딱 두고 계세요. 그렇게 들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를 비판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마다 자신이 알아차림 하는 부분이 각기 다 다르잖아요. 그 저는, 아, 저 월사 갱이 여사는 저그 천부경 과정에 있어서 아, 저런 식으로 경험을 하고 저런 식으로 알아차림을 했구나라는 거 참조하셔가지고 많은 그 여러분의 그 지식을 흡수하시고 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22년 2월 28일입니다. 최근에는 천부경을 끌어당긴다. 허허, 내 주제에 무엇을 크게 알아차림하라 하는가? 난 무식한 아줌마일 뿐인데. 이 사실 천부경 관정은요, 이 모든 관정을 통틀어서 가장 어렵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들었고요. 해석 또한 힘들었던 사안입니다. 그 지식적으로 많이 해석해놓고, 학문적으로 해석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더 깊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었고요. 해석 또한 힘들었던 사안으로 이 고대의 샤머니적인 것과 신라시대 최치원 선사의 학문적 인간의 이치까지 해서 더해져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했던 부분이고요. 이 굉장히 어려웠던 관정이고, 이 제가 이제 어려웠던 관정 다섯 손가락 안에 꽂는다면, 그 안에 들을 정도로 이 천상계 다음으로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 전체적인 관정이고요. 굉장히 난해하게 하는 부분이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 있고, 제가 이 시절에는 왜 제가 난해했냐면, 저의 아바타들이 이름이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제가 남미아비탑을 태양열애가 되었어도, 다윈이나 니원이의 상체 이름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이루지 못한 시절에 나한테 천부경을 공부하게 하는 거야. 알고는 있어. 우리 오행원리 알고 있어요. 저희도 요가에서도 오행의 이 저기가 이 차크라들 저희도 오행으로 설명하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얼뜬 다가서지 나의 이 느낌이나 내 생각과 나와 하나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이 과정을 갈 거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아바타들이 다 성장을 안 하고 이제 막 시작되는 관정이기 때문에 알아차림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난해하고 힘들었던 부분이고요. 아마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저와 같을 거예요. 막 천부경 검색해서 보고 그 선생님들이 해놓은 거막 강의 들어보고 또 책에 있는 거막 검색해서 보고 아니면 저처럼 책까지 사서 보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나름의 뭔가 할 텐데 뭔가 막혀서 뚫리지 않은 이 느낌 이거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참조하세요, 여러분. 네.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이렇게 서로서로 돕는 거예요. 자, 가장 이게 또 세상에 단 하나일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말해 줄수 있는 거예요. 지식 외의 쪽으로 있는 거. 신비적 세상 속에서 어떻게 청빙의 과정을 알아차리게 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이 가장 어려운 관정은요, 열의 관정이었고요. 저 얼마 전에 지나온 열의 관정. 그 다음은 천상계 관정이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세 번째가 저는 이 천무경 관정이 정말 저는 힘들었던 관정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하체 관정 때 처음에 이제 이 지장열에 시작할 때,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뭐, 다인이와 리원이가 막 섞이는 거예요? 그런 그 하체 에너지 월사와 잔화 하나 되는 이런 동화되는 이런 그 시절에 이게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하체 관정이고요. 지장부설 관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재불이 되기 위해서 이 샤크트만 여행자의 확실한 이제 이름을 받기 위해서 이 단전에 그이 잉룡, 날개 있는 서양 드래곤 흑룡하고 이그 하체에 이제 청룡 둘과 이 샤크트만이 되기 위해서 이 진화하는 과정, 태양으로 향해 가는 과정, 이 과정이 상당히 좀 다섯 번째로 저는 굉장히 신화적이거든요. 이때가 막뭐뱀 얼굴에 막용 몸체 막 흑룡이 드래곤이 나한테 날아오고 뒤에서 드래곤이 나오고 막 내가 드래곤을 임신을 하고 그러면서 더 정신이 없던 시절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가장 저는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여행 중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7년, 6년 반 정도에 되는 이 6년 넘어간 이 관정에 있어서 이 다섯 가지의 관정이 어려웠다. 그거죠. 이 사실 서양체인 나의 기준에서 이 상체 기준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좀 지냈어요. 리원이와 다인이와 지내면서 굉장히 아이와 같이 행복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각성 과정, 이 상승하는 단계에서는요, 이 천부경 과정은 이몇 번의 과정에 걸쳐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은 저의 현상에서 이 신비적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졌는가 하면 영문자 대문자 A로 보여졌어요. 이 다른 그런 현상으로는 이그 산삼이나 인삼 이런 현상 온 것도 몇번 경험을 하거든요. 산삼과 인삼 부분도 이제 그런 식으로도 경험을 이렇게 양쪽 사이드로 경험을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한 번만 있던 현상은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A자가 무엇을 암시를 하는 거냐면 바로 하체를 암시를 하는 거예요. 하체. 인삼과 산삼 형상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삼이나 산삼의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어? A자랑 생각해 보세요. 시작. 사랑.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관정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관정이고 이렇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달리면서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이 천부강 과정을 알아차림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관정이었죠. 굉장히 하체 관정을 가기 전에 또그 대문자 A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저 들어보세요. 이런 부분에 제가 이제 나가면서 이 대문자 A나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산산 인삼 가정 이런 부분은 제가 나가면서 이 저의 이야기 스토리 연결되면서
나가지니까 그때 그 신비적 체험 울산 여사는 그렇게 예, 체험했구나라고 알아차리 마시고 오늘 내용은 전체 관정을 제가 좀 함축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집약적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나의 에너지, 아바타, 즉 이름이 있는 천상계의 아바타 선왕에 까지 천부경 과정 마무리한 후에 모든 비밀을 한눈에 알게 되었다. 굉장히 몇년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힘들었어요. 그만큼 천부경 알아차림한다는 거 힘들어요. 암만 그 풀이된 책 들여다봐라. 이해를 할 수가 있네. 이걸 에너지체를 다 만들어야 이걸 이해를 하지. 응? 369그 말이죠. A는 사다리입니다. 예. 그래서 위로 이동하는 길을 내는 작업이 바로 A 사다리 A 작업입니다. 예. 치마포기도 하고 자궁맥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산삼에서도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 아셨죠? 하체를 이루고 상체를 이루는 암시입니다. 예, 이 관정도 여러 번 걸쳐서 일어나므로 한번 경험했다 해서 고무될 필요 없어요. 예, 사실 이 영문 A자 현상은 이 천부경 과정을 저 같은 경우 5회 경험하고 나서 목 얼굴까지 모두 이루고요. 그러니까 목 얼굴까지 여기 해주 조정내의 여기 번안까지 모두 이루고 그 위에 이제 그 조상계 미륵계의 그 신계 그러니까 광선자계 여기 있죠. 그다음에 이제 천상계 이렇게 고 천상계 꼭대기까지 가서 열에게 입 9회까지 갔을 때 그제서야 알아차림했어요. 그러니까 선덕 선왕 마지막 천상계의 꼭대기에 선덕 선왕이 있거든요. 선과 덕으로 가야 하는 선덕 여왕하고 이 선왕이 있는데 용과 쿤달리니가 이제 합일된 사람 두 에너지체가 거기에 남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때서야 정말 몇년 만에 알아차림했고 이 상체 관정 이르는 데만 해도 몇 년, 하체 관정 이르는 데만도 몇 개냐, 몇 개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랜 세월들이 필요한 관정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 루시, 빛의 루시, 검은 빽터 달고 있는 뒤에다가 후광으로 두광으로 달고 있는 루시 붉은 옷을 입은 황금 핏줄을 가진 루시가 3일신고 과정, 이 과정의 이상의 그 속에 그 이상 넘어가 3일신고보다 더 높이 있는 과정이 바로 천부경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 대부분 이제 이 천부경하고 3일신고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일신고 과정을 더 크게 이걸로 쳐요. 왜냐면 거기는 마구 할머니라든지 무슨 굉장히 그 신화적으로 표현돼 있거든요. 그래서 더 고대 것으로 생각들 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이걸로 쳐야 되는 건 천부경입니다. 3일신고보다. 자, 그러므로 천부경 과정은 이름이 있는 아바타로 해석하면요. 이 하지와 상체를 넘어서 이그 얼굴, 조상계, 광선자, 미륵계, 신의 세계, 여기 이제 신의 세계, 그다음에 여기 삼일신고, 정신과 이 신경이 합친 이 삼일신고 과정하고 여기 위로 천상계로 가면은 바로 그때 선왕이 이제 그 선왕과 이 선덕 선왕 이때의 이 복희 과정을 모두 이루어야만 되는 굉장히 상당히 오랜 시간과 과정을 모두 이루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해석도 필요한 시절입니다. 아바타 탄생을 이제 그 시켜가는 과정에서 힘들게 이루는 과정이고요. 몸의 황금 쿤달리니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요. 황룡을 가슴에 가지는 이렇게 황룡이 가슴과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딱 T자로 쓰게 되는 이때가 바로 이 선한 과정입니다. 이때가 바로 복희가 되는 복희 관정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그 선덕을 이루는 기본 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천부경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그 81자 바라밀이잖아요. 그걸 9번 해야 되는 관정이에요. 9번 해야 되는 관정.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이 사성제 동물들 비롯해서 태양의 자식, 태양의 새가 탄성되는 그런 전, 모든 전 관정을 함축해 놓은 것이 바로 천부경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로 합일된 에너지체를 탄생시키는 이 태양의 불사조가 되기 위해서 봉황, 주작, 응용, 그러니까 날개 달린 용이죠. 드래곤, 저고, 빨간 까마귀, 그다음에 삼저고, 금호, 금호는 까마귀고요. 붕호는 인어입니다. 이런 것들과 좀 달라요. 이 사성제 동물 과정들이. 그리고 태양 불사조 깃털, 즉 불씨가 여러 방황으로 진화해 가고, 그 외에 신령스러운 동물, 그리고 일반적인 동물, 모든 대자연, 정령계 등등, 나비 등등 말이죠. 모든 동물, 제가 말하는 모든 현상을 경험하며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천부경 과정, 아홉 관정이. 그래서 이름이 있는 아바타들이 태어남과 삶의 과정을 모두 에너지가 함께 하면서 가는 길이 바로 이 천부경으로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경전입니다. 아셨죠? 굉장히 이 최춘 선사가 대단합니다. 아무튼 인간만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세상에서 신들도 윤회합니다. 예. 태어나고 다시 살고 다시 시작하고 말해. 이 과정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면서 바로 에이 사다리 경험을 합니다. 예. 산삼 인삼 경험합니다. 일단은 저의 월사가 태양 불사조잖아요. 이 태양 불사조를 알려면 이 불사조의 체입자 하나하나에서 물의 입자를 둘러싸고 있고요. 예, 선명함과 물과 불의 조화를 이룬 새입니다. 저희 에너지체로 설명하자면 이 23 에너지체 중에 왼다리 월사가 바로 태양의 새, 태양의 자식입니다. 우주의 사람이라, 옴이라 이겁니다. 예, 주처입니다. 예, 이런 단일 하나의 에너지체를 탄생시키는 관정 속에 바로 천부경이 모두 함축되어져 있다 그거예요. 이 스물 에너지체를 만들고 22개를 만들고 거기서 23개 하나 단일 하나를 만들어내는 관정 속에 이 천부경 단정이 모두 들어 있다. 예. 즉이 태극의 사람입니다. 예. 태극 입자, 운명의 입자고요. 참뜻을 가진 이들은 저절로 길이 열립니다. 예. 사랑, 자연, 마음으로만 오는 그런 이들도 참뜻이 없으면 길을 열어주지 않는 세상이 바로 천부경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타노선님도 그 평생 천부경을 두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마 이 숙제를 다못 푸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 나무아비타불 관세음이면은 굉장히 어렵게 이 천부경을 느꼈던 시절이실 거예요. 제가 이때 그랬으니까. 이때 나한테 천부경을 들이댔으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이 관정. 여러분께 유튜브 영상. 글에 소개되긴 5편에 있는, 이야기. 이 관정이기 때문에 아마 타노 스님도 굉장히 이해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제가 본 것은 어느 정도는 아마 타노 스님도 조금 보셨긴 할 건데,
다 이해하지 못하셨을 것이라 저는 제가 이 20세 에너지 관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접속을 위해서 그 유튜브에 천부경을 정가식으로 노래해는 음원이 있거든요. 그 자료가 있어서 들어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이제 그 노래에 제가 이제 집중해 보았죠. 명상에 들었습니다. 이게 의도적 접근입니다. 예. 원래는 제가 이제 그 의도적 접근법이고요. 원래 저는 의도적으로 명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필요하면 의도적 접근법이 도움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런 경우죠. 그래서 천부경 정가 노래를 듣고 들어보고 있자니 우주가 보입니다. 다 셋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내에 별들이 보입니다. 자, 제가 이게 고대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행해졌나 이걸 보게 됩니다. 반짝반짝 별들이 보여요. 우주 공간에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흰색의 고대 복식을 단아하게 아주 그냥 단아하면서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여인이 그 고대 여인이 그 들리는 그 저의 귀를 통해 들리는 그 천부경 정가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굉장히 숭고한 느낌? 정갈한 느낌? 상의 옷소매는 좀 좁고요. 한복 같지만 아니고 고대 복식입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려서 같이 아주 그냥 굉장히 그 한올 이런 머리카락 내려옴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져 있고요. 긴 머리는 이제 가채 형식으로 이제 조선시대 가채 형식으로 틀어 올려진 모습입니다. 예. 이 위에 겉옷은 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길이고요. 속에 아래 치마는 이제 발을 덮습니다. 예. 마치 그게 그 홀로그램을 보면서 그 선녀가 춤을 추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다라는 느낌 받았고, 그이 정가, 그 천부경 정가 소리에 맞춰서 우주 공간에서 그냥 아름답게 동무대 춤을 추는데, 그녀 뒤로 이내 칠별 국자 모양 북두칠성 있잖아요. 그것이 뒤에 와서 반짝입니다. 그녀 뒤에서. 그 춤을 추는 그녀 뒤에 와서 그 북두칠성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멋있었어요. 아름답고, 숭고한 느낌하고. 아무튼, 이 천부경 정가 노래 소리하고, 그녀의 이제 춤을 추는 공연을 제가 한참 보고 있었지요. 근데 느낌이 들어오더랍니다. 이 느낌이 들어오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오냐면 어떤 알아차림이 들어오냐면 이 천부경은 고대 옛날에 의식을 치를 때 쓰던 노래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예, 직관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북극성하고 북두칠성을 찬양 친송하는 듯하다는 그런 직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춤을 추는 것과 그 북두칠성 뒤에서 빛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더 들어봐야지라고 일단 했고. 원래 이 천부경을 해석해 놓은 걸 보면 생명이 탄생되는 이치를 이루어지는 과정을 함축해 놓은 것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천부경은 몸에 7차크라하고 단전 생성과 분화 과정을 써놓은 것이잖아요. 그것을 이 아즈나가 있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직접적으로 저처럼 눈으로 확인하며 성장하는 거잖아요. 최치원 선사가 이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태어나는 현상을 잉태되는 현상을 80일자로 함축해 놓은 글로 모든 경전의 요약본이라고들 표현하잖아요. 그거 맞고요. 이 천부경은 그 단전호흡을 하면서 생기는 단전하고 이 단이 변화되는 몸에 나타나는 표시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물론 그건데 많은 것을 경험을 하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어렵죠? 이러니까 뭘 알아차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설명 기술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이 몸을 받고 올때 우주에서 세 개의 단을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이제 삼시날미가 점주해 준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여인이 춤사위하고 그 북극성 그리고 부투출성 현상이 좀 의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알려진 대로가 아니라 그 제가 그 들어온 직관은 그 여인의 춤을 추는 행위와 그 뒤에 별들을 보면서 그 상당히 그 샤머니적인 그 의식 행사 재례 현상을 저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그 현타가 오는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예. 현타가 왔어요, 사실.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굉장히 며칠 동안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치원 조상 그 선사의 신라시대 그분의 그 해석이 틀렸단 말인가 하는 이런 의구심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천부경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하고 하면서 다시 또 접근해 봤어요. 며칠 후에. 그랬더니 또 의도적 접근을 했죠. 일단은 제가 이제 이날은 그 내면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먼저 물어보고 들어갔어요. 예. 뭐라고 제가 물어보았냐면 내면에 고대에 풍년을 기원하던 기원제 행사 노래가 맞아? 그런 거야? 똑바로 알려줘. 이렇게 일단은 내면에 물어보고 접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여전히 그 여인이 나와서 똑같은 장면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면을 두 번에 걸쳐서 이 천부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한테 확실하다라고 그런 뜻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뭐야 이거 그럼 그 며칠 전에 아름다운 고대 여인이 알려준 사실이 이거야? 하면서 제가 불쑥 들어온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여인이 제례에서 그 노래 천부경 노래 소리 가락에 맞춰서 행사를 치르던 그것이 천부경이 맞죠? 이런 생각이 또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럼 내가 맞은 거야? 내가 바르게 해석한 거야? 내가 경험하고 본 천부경은 북극성, 북두칠성을 찬양하는 재래의식 글자 노래였다는 것을 다시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옛날 고대의 이그 북극성하고 이 북두칠성의 의식 재래를
지낼 때 사용하던 글로 저 나름의 그 주신 그 내면에서 준 메시지 현상 신비적인 홀로그램을 보면서 저도 나름 이렇게 해석을 해 두었어요. 이 당시에. 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형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고대어라서 이 신라시대 그 최치원 선사가 고대 샤머니 노래를 인간의 각성 과정 81자로 해석해서 정리한 것도 대단하고요. 거기다 우주의 원리를 천부경 노래에 담아둔 것인데요. 우리 모든 우주의 생물, 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우주의 원리를, 우주관을, 세계관을 담아놨잖아요. 그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그렇다면 최치원 선사가 해놓은 81자 바람이 이것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그런 생각 들었고, 그 양반이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지금의 상형문자 해독 능력보다 그 당시에 사셨기 때문에 이 상형문자 해독을 한자로 해냈잖아요. 그래서 더 잘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 상형문자 해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는 더 훌륭하실 수 있지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정답이야. 정답일 수도 있지만 정답이라고 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모든 관정을 항시 지식에 너무 대입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제가 이걸 그 천부경 과정도 경험을 했고요. 천부경의 본질은 무엇이다라는 것도 인간의 생기는 A자나 산상 과정도 경험을 여러 번 했지만 또 이런 그 천부경이 뭐야라고 했을 때 저희한테 준 내면의 그런 신비적인 경험으로는 또 재래의식을 향하는 그런 걸로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이 답을 다 갖고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현타가 왔어. 뭐야. 이게 사실이야? 이게 사실이야? 어떤 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공중에 뻥뻥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절이에요. 예. 이때 그이 천부경을 끌어당김 할 때, 예. 이 용궁에 가기 전에. 그래서 이 제가 이 천부경의 이 천부경을 경험한 이 각성 과정 속에서는. 천부경은 369 과정을 경험하면서요, 그러면서 복국성과 부투칠성을 향한 고대 조상들의 이 풍년 기원을 풍운제로 저는 해석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름 해 놓았습니다. 예. 그 저는 이거다 저거다 말하진 않아요. 딱 정답 주진 않아요. 아무튼. 뭐 내가 해석해낸 것이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고 또 보는 이의 해석과 관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 나름의 그 신비적 체험 속에서도 알아차림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하는 게 이게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 놓았다. 그러고선 저는 용궁으로 향해 갑니다. 예. 태양으로 갔다가 달로 갔다 용궁으로 가요. 천지에 찍고 갑니다.
아무튼 이 세계는요, 일단은 보고 경험하지 아니한 자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이므로 나름 더 풀어본다 했고, 이제 그 인간의 근본에 대우주 원리를 넣어 만든 최초원 선사나 이 고대 조상들이 대우주의 풍년을 기원하고자 부른 천부경 노래 또한 모두가 우주를 향한 것이기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천부경 내용을 보면은 그 일시무시 일석 삼무국 진본천일일지일지인 일삼일적 십고무괴화 삼천이삼 지이삼인이 3대 3합 6생 789 운삼사 성환 571묘 연만왕만내 용변부동 본본 신본태 양양명인 중천지일 종무종일 이렇게 81자로 되어 있잖아요. 전 한자 모르는 것도 있는데, 이거 한글로 풀어놓은 거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많이들 해석되어져 있는 부분이, 하나에서 시작하나, 시작함이 없는 하나. 자, 이거 마음으로 들으셔. 자, 이거 해석해놓은 해석본들. 하나에서 시작하나, 시작함이 없는 하나. 삼국으로 나누어지나, 다함이 없는 근본. 하늘은 하나의 하나이고, 땅은 하나의 둘이며, 사람은 하나의 셋이다. 하나가 쌓이고 쌓여 열로 커지면서 다함 없이 셋으로 변화한다. 네. 하늘이 둘이 셋이고, 땅이 둘이 셋이며, 사람의 둘의 셋이라. 큰 셋이 합하여 여섯이 되어 일곱, 여덟, 아홉, 네며 셋, 넷을 운영하여 다섯, 일곱을 순환을 이룬다. 예. 하나가 미묘하게 전개하여 만번 가고 만번 오면서 변화하나 근본엔 변동이 없다. 예. 근본은 마음의 근본이니 태양보다 밝고 사람이 하늘과 땅의 중간에서 하나이다. 하나의 마치나 마침이 없는 하나. 이야, 이거 조의 23 에너지체의 그림 나갔죠. 훅 들어오시죠. 이거를 함축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거를, 그러니까 최치원 선사도 각성자가 진화자가 맞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그 옛날 고대 그 글을 보고 넣어놨다? 이분도 대단한 거고, 이것도 대단한 거고, 근데 이거를 보고 있는 진화자들, 후배들도 대단한 거고, 또, 우리 그 조상님들이 초초초초 고대 때, 이 의식 재료로 풍년을 기원하던 의식 재료로 사용하던 이것도 대단한 거고 다 대단하다라고 저는 박수. 일단 천부경 지식 조금 더 여러분께 도움되도록 해볼게요. 이 천부경 지식은요, 천부경 황국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경이고요. 9자 1구로 하여 9중 81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환웅일세 거발한서기에 지상의 태백산 신시에 내려와 도읍하고 신지던 현덕을 시켜 이를 기록 보존하게 하시오. 신지 전자 빗돌에 새겨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을 고은 최치원 선생이 한문으로 번역하여 서첩으로 꾸며 세상에 전한 것인데, 서기 1917년에
지금의 묘향산에서 수도 중이던 스님 개연수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오래된 경전이다. 이거 지금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가 본 것과 최치현 선사가 해놓은 게 두 개가 다 이 각성자들의 상식에 이 우리 뇌리 속에 박히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천부경은 황국에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경으로 아홉자 일구로 해서 한 줄로 해서 한 소절로 해서 아홉증 이걸 81, 총 81자 아홉자씩 해서 81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원래 환웅일세 거발한 때 이 그 서기 전 3898에서 3805년 사이에 이 천산이라는 산에 지상의 태백산에 신시에 내려와 도읍을 정하고 신지이던 현덕을 시켜 이를 기록 보존하게 하시어 이 기록 보존하게 해야겠다. 신지가 전자로 빗돌에 새겨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을 고은 최치원 이 최치원 그 다음 문제고요. 이거 위에 지금 제가 말한대요. 왜 기록을 하게 하였을까? 당시에는 종이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종이가 없던 시절이고 우리 천의 글을 그 천이 귀하던 시절이잖아요. 옷이 귀하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을 좀 영구히 재례 의식을 하던 걸 나라의 풍년,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던 이거를 영구히 남기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돌바위에 새겨놓고 거기서 이 제례를 지내던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게 아무 때나 지낸 게 아니라 충분해. 예. 앞으로 나아가지면서 이 이야기 저 나름의 이 부분을 해석해놓은 부분 앞으로 이야기 나아가지면서 나갈 거거든요. 그거 참조하셔서 저희 영상 꾸준히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래로도 제가 노래 가라 형식, 가사 형식을 현대식으로도 제가 좀 바꿔놓은 것도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이 틀렸다면 저는 여기서 저는 그 각성이 지나가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용궁도 가고 순항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 것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요약하면 하나에서 아홉 가지 수를 가지고 천지창조와 그 운행의 묘리를 만물의 생장성세의 원리를 설파하고 있다. 그 전문의 일부를 풀이하여 옮겨본다. 하나로 시작돼 시작이 아니고 하나로 쪼개니 삼국이 되네. 천하의 근본은 다함이 없고 하늘은 언제나 하나로 양이 되네. 땅은 하나에서 둘로 나눠 음이 되고 하늘은 하나에서 셋이 되어 양이라네. 음과 양 태극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사람이 하늘과 땅에 맞춰 하나 되니 하나로 끝나되 끝이 아니네. 이게 우리가 아바타 369 이걸 이루는 과정 딱 집약해 놓은 거. 이 천부경 최천 원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돌에 새겨졌던 글자를 나름 또 조금 이렇게 해서 맞춰 놓으셨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아래쪽에는 제가 이제 대종교에서 이제 천부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있나 이런 부분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자료 삼아 좀 자료 갖다가 올려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제가 이제 이 시절에 저한테 이제 그 네가 그 천부경을 바로 알고 가라라는 의미로 자꾸 저한테 이 천부경을 끌어당기면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 천부경 나름의 저 유명 교수님 것도 책을 주문해서 읽어보고 나름 굉장히 그 여러 선생님들 유튜브에 설명하는 것도 강의 들어보고 또막 검색해서 글로 되어 있는 것도 막 읽어보고 그러면서 또 내가 본 것에 대한 이 부분이잖아요. 두 번이나 또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나름 다르게 또 연구를 해서 또 나름 제가 또나 나름의 이 각성 과정에 이제 소스로 활용하기까지 그렇게 해서 태양에 올라가고 두꺼비 할머니 삼신 할머니한테 두꺼비 받고 반야꽃 타고 달 정상에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용궁에 갑니다. 예. 이 과정을 이 천부경 과정 끌어당김하면서 네가 이그 신비적인 세상을 네가 가면서 너가 가는 길이 이 에너지체의 아바타들 369이 과정을 이루는 과정을 네가 바로 알아차림하고 가라고 나한테 자꾸 끌어당겨 줬는데 저는 이 당시에 밤만 알아차림했습니다. 샤먼이 이 제례 의사 이 제례를 지내던 이 행사를 치른 이 전가 노래라는 거 이것만 알아차림하고 갔어요. 저는 이 최천 원사가 뭐 사나 이 왜냐면 제가 이때는 아바타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다인이나 리원이 다인이가 리원이가 이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접고 관절만 가지고 갔습니다. 예. 눈에서 아즈나에서 보여준 것만 가지고 용궁에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진실인가? 두개다 진실. 두개다 진실. 예. 고대의 조상들의 그 우주에다 마음을 실은 것을 최치원사 거기다 또 같은 우주 세계관을 우리 만물의 원리를 여기다 갖다 태극의 원리를 넣었잖아요. 태극 최치원 그 선사가 그러니까 이게 두개다 맞다라는 거죠. 이 경험을 우리가 이 아즈나 세상 우리가 이 경험도 하는 거예요. 그 외적인 경험 다른 경험도 많지만 이 천부경 경험도 경험을 한다. 오늘 이만하면 제가 함축적으로 설명이 좀 되셨을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야기 나가다 보면 제가 이 사다리 천부경 진짜 영문자 A자로 다섯 번 경험합니다. 이거 경험하는 거랑 또 산삼 과정도 몇 번, 두세 번또 경험을 합니다. 이 과정 이야기 들어주시고 뭐 지금 여기 말한 태극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또내 단전에 태극도 안 치게 되고 내 머리 위에 태극도 안 치게 되고 우주에도 태극을 만들게 돼. 이런 과정 많이 다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치원 그 옛날 그 신라시대 1000년 넘은 그 양반이 예, 각성자, 진화자, 선배인 거, 부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죠? 재밌죠? 또 이렇게 해석해놓은 것도. 이거 제가 해석해놓은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준 거랑 또 우리나라에 또 신라시대부터 이 최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예, 집약적으로 인간의 원리를, 이치를 여기다 갖다 집어, 오행의 원리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시면서 이렇게 길게 내려온 이야기와 우리의 또 아즈나 세상 속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꾸며주는가 이 부분 저를 통해서 약간 대리적으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 길을 걸어오시는 후배 예, 우리 진화자님들한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예, 저도 아는 대로 답변 드릴게요. 예.
아셨죠? 감사하고, 이게 좀 자료가 많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일단 열심히 편집해서 내일 토요일 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토요일 날 손님이 오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미리 영상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디에 정답을 두지 마라. 여러분 나름대로의, 저는 이랬기 때문에 인간이 해석하는 것보다도 이 그쪽에서 주는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용궁도 갔다 왔습니다. 멋있죠? 감사합니다.